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신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골로새 지역하고 이제 라오디기아 피에라볼리 루카스 계곡이라고 하는 분지 형태로 된 그곳의 인근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하신 교회 중에 한 곳이잖아요. 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가 미지근하다. 네 신앙이 너희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계속 그러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교회에 그래서 뭐 번면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 재물들이 부정한 재물이다라는 뜻이죠. 불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정결한 금으로 너희의 그 불을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흰옷을 사서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라. 너희가 벌거벗었다. 너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은 사실은 옷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옷을 입고 있다. 흰 옷을 사서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밝히 보게 하라.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 밝히 보게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교회가 이제 라오디기아 교회였어요. 뭐 우리가 그 연대로 본 시간 순서로 본다면 골로새서를 쓰여진 때가 한 2년 정도, 주 62년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니까 그때는 뭐 주 한 90년은 넘었을 때 요한사도가 살아서 그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한다면 적어도 100년은 넘지 않았을 때이죠.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단순 계산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한 30년인데 라오디기아 교회가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년 후에는 그렇게 좋은 신앙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가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다. 그러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사실은 지금 다 교회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기둥 하나, 벽 하나 뭐 이렇게
남아있지. 지금은 또 그 소아시아 일곱 개가 튀르키예 땅이잖아요. 터키. 거기가 북교가 이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98% 이상이 이슬람인 나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작죠.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사람에게 영원성이 부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의미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그러나 그 시대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영원하죠.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있도다 하신 것처럼 그 교회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사라질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지나가겠죠.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렇지만 내가 직접 방문한 곳 아니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니지만 정말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이제 이게 골로새 교회가 직접 수신자고 그들에 해당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블리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뭔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 위안을 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연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어떤 면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그 연합하는 그 끈, 연합의 끈을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다른 우리가 뭐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다른 걸로 뭐 지역주의라든지 이기주의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뭐 이해관계라든지 진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끈을 삼아 갖고서는 연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끼리끼리 이렇게 집단 뭐 이런 것. 그런데 다른 것으로 연합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두고 그렇게 하라. 다른 것이 전혀 뭐 무가치한 거나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의 역할들은 있는데 최고의 법을 뭐로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나라에도 최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최고의 법을 사랑에 둬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은 그리스도 안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질 수가 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뭐 단순한 어떤 것에 대한 정보, 뭐 이렇게 교훈, 뭐 이런 것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알아야 될 꼭 필요한 그 모든 것 그런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무엇을 말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서로 좀 불화하게 만들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이건 해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까닭 없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서로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뭐 이런 일이 없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에덴 동산에서 뱀이 교묘한 말로 하와를 속였잖아요. 너희가 이 동산의 열매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 정령 죽으리라 뭐 이런 아주 그 교묘한 말로 하와를 갖다가 유혹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고 뭔지 그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일은 정말 인간에게 있는 아주 숙명이란 말은 기독교 용어가 아닌데 그 인간이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그 되풀이됨이 끊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끊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 결국은 따먹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라. 그거를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끊어놓으신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신 거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를 많이 할 것입니다. 아니 결단해도 안 되고 뭐 다 해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좀 끝내 안 되느냐 그렇지만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속이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속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또 질서도 하나의 이제 군대 용어인데 바울이 이제 운동에 관한 용어, 뭐 의학에 관한 용어, 군대에 관한 용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해서 이제 서신서에 쓰셨습니다. 군대가 딱 이 질서를 지키면서 모든 것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백 사람이 되는 거죠. 백 사람이 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질서에 있습니다. 질서가 깨지면 각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질서가 성립되면 천 사람이, 만 사람이 하나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질서라면 그럼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뭐 열 몇 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하면 우리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각자 생각대로 그냥 각자 좋은 대로 하면
근데 힘이 하나나 둘 정도에 그치고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조금만 찬 바람 불어도 안 되고 더운 바람 불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자리다 하는 것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계시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성배 집사님 이제 할인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또 그 유족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저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을 공부하는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참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또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